안녕하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네, 지금부터 2019년 송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빈수 이사장님의 인사말 있겠습니다. 네, 이사장 나오실 때 모두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인사말을 이렇게 많이 하나 생각하실 거로 많이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입구가 뭐 두 번에 했죠. 그래서 앞에 입구에서는 저희가 이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석 못하신 혹시 회장님들께서는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축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송년회에 지금 식순에 따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한국신화관 디자인협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송년회 자리에서 함께 하게 됨을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한 해는 우리 모두 함께 꽃과 함께하며 감사와 행복이 충만했던 축복받은 한 해였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플라워 디자인협회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는 더 나은 모습으로 도약하고요. 희망찬 열매를 맺는 하나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있겠습니다. 제17대 이사장님이셨던 김금녀 고모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금녀 고모님 나오실 때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년 축사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직전 이사장이었던 김금녀입니다. 우리 한국플라워 디자인협회를 사랑하셔서 바쁜 일 뒤로 하고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 앞자리에 자리해주신 우리 협회 설립 고모님, 제일 왕고모님, 김영애 고모님, 바로 저 고모님, 늘 고맙고 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고문님들과 우리 담당 회장님들, 회원님들, 또 참석 못하신 전국에 계신 3천여 명에 이르는 회원님들의 동력이 있기에 우리 협회는 더욱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뜨거운 열정에 깊은 감사함을 드립니다. 2년 동안 최선을 다해 수고하신 이민수 이사장님께 정말 대단한 이사장님이었다고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번 송년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이사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2019년 송년회를 축하 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우리 협회를
명문협회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셨으니 마음은 활짝 여시고 이 자리가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도 날리고 정감 넘치는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12월 끝자락 못다한 일 잘 마무리하시고 서로서로 사랑합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십시오. 네, 다음 고문님 전 고문님 또 전 이사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 5대 이사장님이셨던 김용의 창리 고문님 오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 7대 이사장님이셨던 박영자 창리 고문님 오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 8대 김장미 부모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제 9대 김신희 부모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제 11대 권영희 부모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제 12대 김진애 부모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제 13대 윤승일 고문님 자리하셨습니다. 제 14대 윤승일 고문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제 16대 김미란 고문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제 17대 김금녀 부모님 자리하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제 18대 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원진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명 우리 18대 임원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신입회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2019년 신입회장님들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단법인 한국플라워 디자인협회가 1998년 3월에 플라워 정석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다듬어서 네 번째 개정판에 정석 플라워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출판 기념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사정사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식사 쪽도 나오기가 한다니까 저희가 너무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출판 기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책을 갖다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저희가 지난번과 거의 디자인은 지난번과 앞에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책이 많이 커졌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책은 많이 작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작은 대로에 가지고 다니시기도 좋으셨는데 문제는 글씨가 너무 작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에 맞게끔 교과서 쪽으로 저희가 1권, 2권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먼저 2권이 출간이 되어서 요 사이즈로 저희가 교과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지금 사실 이 책이 개정판을 저희가 그대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또 거의 저희 협회의 책은요. 어디를 가거나 최고의 교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장님들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또 학생들이나 지도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고 정확하게 이번에 새로 개정판이 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말 뜻깊게 첫 번째도 아닌 네 번째의 개정판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회장님들과 이 큰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출판 기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고객님들하고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출판 기념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네, 하나, 네, 둘, 셋,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